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온 재판이었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최종 선고도 있었는데 결론은 다시 잘 살펴보라며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파기환송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 뇌물 혐의를 뭉뚱그려서 판단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소심으로 돌아간다면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먼저 조정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에 기업 출연금 강요 관련 TV조선의 최초 보도가 있은 지 3년 만에 판결 확정 대신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 따로 떼어내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 미르재단 등의 기업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바꿨지만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또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일반인인 최 씨 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주변에서 석방촉구 집회를 열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재판을 오래 끌기 위한 법원의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재구속을 요구하는 노동단체 시위까지 더해져 대법원 일대는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 역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본 겁니다. 무엇보다 뇌물 횡령 액수를 2배 이상 크게 인정해서 이 부회장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어서 한성훈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재판부가 뇌물과 횡령의 액수를 50억 원 이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1년 만에 풀려났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선고로 뇌물과 횡령 인정 액수가 86억여 원으로 50억을 훌쩍 넘게 되면서 다시 구속위기에 놓였습니다. 특가법상 횡령죄는 50억 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재판부가 직권으로 장량감경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사준 말 3필의 34억여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며 동계스포츠센터 16억여 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 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 복귀의 계기가 된 집행유예 원심 파기에 승계 현안이 핵심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까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예, 앞서 한성원 기자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 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고등법원과 판단을 달리한 핵심적인 부분은 정유라에게 사준 말 3필 그리고 삼성의 승계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말 구입 대금 34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고 영재 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2심에서와 달리 삼성의 승계 작업을 잘 봐달라는 뇌물로 봤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가 탔던 말입니다. 항소심에선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2015년 피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최 씨로부터 말 소유권 요구를 받은 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답한 게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사실상 말의 소유권을 가진 것과 다름없다며 구입대금 34억 원가량을 모두 뇌물액수로 인정한 겁니다.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피고인 최소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소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2심과 달리 뇌물액에 포함됐습니다. 삼성의 포괄적인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도울 충분한 권한이 있었기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일부 인정된 것도 이 부회장에겐 독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말 세필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삼성의 회사 돈이라며 전액 횡령으로 인정한 것도 형량을 높이는 요인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동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선거를 지켜봤는데 지금은 어떨지 서울 한남동 이 부회장 집 앞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혹시 이 부회장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네, 아닙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집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TV로 선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은 자택 대부분의 불이 꺼진 채 몇 시간째 드나드는 사람 없이 굉장히 조용한데요. 내심 집행유예 원심 확정을 기대했던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미리 준비한 듯 선거 5분 만에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미래 산업 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다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긴급 일본 출장 이후 네 차례 사업장을 점검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과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몰두해 왔습니다. 하지만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 구속 당시와는 달리 반도체 시장이 침체 일로인 데다 미중 무역 분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 내부에선 이번 대법 선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돼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서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일단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 환송될 경우에 6개월에서 1년 내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 데다가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정답을 다 가르쳐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자,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답을 가르쳐줬다. 이건 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예,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죠. 자, 1심과 2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예? 이 대법원의 오늘 이야기는 이것을 분리시켜서 판결하라는 이야기니까 자, 통상 여러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걸 고려해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2심에서 받은 게 25년이어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예, 오늘 선고를 기준으로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말 사면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해왔는데 예. 어쨌든 사면은 확정 판결이 나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연말 사면 가능성 이건 이제 어려워졌겠군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만 보면요, 연말 사면은 조금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라야지 예. 내년이 돼야지 이제 사면 복권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 총선 전 사면도 사실상 좀 어려워질 수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심까지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36억 원이었는데 이 대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이 뇌물액이 기존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86억 원이 됩니다. 자, 법을 보면요.
뇌물 액수가 50억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5년이냐 3년이냐의 형량이 좌우됩니다. 자, 법조계에서는요, 이 형량 차이가 굉장히 천지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 2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회장은 현재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와 있는 상태죠. 대법원 판단대로 뇌물액이 86억 원이 확정 판결난다면 형량은 5년 이상으로 나올 것이고 집행유예 선고 조건은 3년 미만의 형이어야 가능해서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거기다가 오늘 대법원이 고법의 답안지를 불러주다시피 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파기 환송된 사건을 맡는 2심 재판부가 형량을 3년 밑으로 선고하고 다시 집행유예를 주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굉장히 특별한 사정, 반드시 집행유예를 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나 장량 감경을 하고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을 뿐이니까 집행유예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자, 다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고 과거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이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점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형을 깎아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사실상 형량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것 같고 다만 예.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되겠군요.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에만 5시간이 넘게 걸렸어 그야말로 시장실을 샅샅이 뒤졌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유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 부산시가 관련된 부분이 여러 곳 있기 때문인데 만약 오거돈 시장의 개입 여부가 확인된다면 이번 사태가 좀 다른 방향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부산시청 7층 오거돈 시장 집무실을 나옵니다. 우리 원장 운명 관련 잘 못하십니까? 5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노한중 부산의료원장 임명 전후에 오 시장의 행적과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그제 전방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지만 오 시장이 유럽 순방으로 자리를 비워 집무실 컴퓨터를 봉인해뒀다가 오늘 들여다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으로 1,200만 원을 건넨 노 원장은 현재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조 후보자는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부산 의전 원장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항공사 승무원인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는 비행 근무를 위해 중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출입국 당국에 제지를 당했습니다. 일본에 이제 출국하다가 예. 뭐 출국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돌려보냈다는 거. 그런 사실만 알고 있었지. 검찰은 오거돈 시장의 부재로 미뤘던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조 후보자 압수수색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신의 오촌 조카가 사모펀드 대표 명함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조국 후보자는 펀드 관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그동안 주변에 한 말들을 보면 그렇다는 건데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인지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지자 조 후보자 측은 조카가 펀드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신생펀드에 맡기면서 친척이 경영진인 줄도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조카 소개로 펀드사 대표를 만나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설명하면서 조카가 집안의 왕손, 즉 대를 이을 자손이라 믿고 맡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해명과 달리 조카가 펀드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투자 종목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처남이 운용사 주주인데다
조카가 총괄 대표로 활동한 만큼 사모펀드의 불법성 여부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를 비롯한 사모펀드 관련 핵심 인물 3명은 지난주 해외로 돌연 출국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국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의 투자 약정 금액을 다 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면 계약이고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 후보자가 뭐라고 답했는지 청문회장을 다녀온 신준명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일가는 사모펀드에 75억 원을 약정하고 10억 5천만 원만 실제 납입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과 운용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나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처음부터 약정액을 전부 다 낼 생각이 없었다면 이면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정 금액까지 투자할 생각이 없다. 그럼 이것을 이면 계약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맞다면 이면 계약입니다. 또 이면 계약이 맞다면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P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거죠. 네. 은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곧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후보자는 조 후보자의 논란과는 별개로 사모펀드 자체는 활성화해야 한다며 평소의 소신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인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합의가 되지 않자 앞으로 90일 동안 논의가 가능한 안건 조정위를 구성하자고 신청했고 야당은 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 하자는 얘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일정상 내실 있는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신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 처리를 주장합니다. 표결해요. 표결 좋아하잖아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서를 기습 제출했습니다.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입건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에 의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 조정위가 구성되면 최장 90일간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나흘 뒤인 다음 달 2일과 3일 예정된 청문회 일정은 확정하자고 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라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우리 모두가 지키는 것이 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안건 1과 2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시고 야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여당의 노림수라고 의심하지만 여당은 불가피했다고 맞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해보를 한 자체가 증인 참고인 없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문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저희들은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막기 위해서 안건조정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한번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일 극적으로 증인 채택에 합의하더라도 닷새 걸리는 출석 통보 일정을 감안하면 청문회 일정을 바꾸지 않는 한 증인 출석은 힘들어졌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조 후보자 논란에 침묵해오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후보자 옹호에 나섰습니다. 법 위반이 하나도 없다면서 검찰 수사를 부적절한 오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유 이사장의 발언을 짚어봤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국 후보자 옹호에 나섰습니다. 법 위반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지금까지 봐요. 예.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도 사퇴를 유도하려는 저질 스릴러라고 비난했습니다.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 이쯤에서 너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이 사인을 준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저질 스릴러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특권을 없애자면서도 정작 자신은 특권을 누린 데 대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선 잘나가는 사람에 대한 질투로 해석했습니다. 주인공들이 네. 다 잘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에서 지금. 야당은 꼴사 나온 조국 감싸기라며 조국과 유시민의 성을 따 조유상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도 논평을 내고 유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의 위선에 대한 국민 분노를 단순한 질투와 시기로 폄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두 달 전 성접대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 이 두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그의 상징과도 같은 모자도 쓰지 않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다소 긴장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 지난 2월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엔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피해자 신분입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 수사에 성실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를 10여 차례 방문해 한 번에 최대 수천만 원의 돈을 걸고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돈 규모가 모두 1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 자금은 미국에서 달러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일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도박 자금 마련에 YG 미국법인 등 회사 돈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17일 YG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미 금융당국으로부터 YG 미국법인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 이후 정식 입건한 외국인 자력가에 대한 성접대 혐의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청와대 경호처장의 부인이 경호처 직원들이 주로 쓰는 체력 단련실에서 개인 치료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처장 부인은 경호처 직원에게 개인 가사 도우미를 시켜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영은 청와대 경호처장 부인 최모 씨가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연무관 체력단련실은 경호처 직원들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 3월까지 이곳을 방문해 허리 통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최 씨가 들릴 때는 방문 예약이 어려웠다며 특혜라는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호처 직원 가족은 2015년 10월부터 평일에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바뀐 것도 주처장 부임 이후입니다. 청와대는 경호처 가족의 출입은 김대중 정부 이후 가능했고 박근혜 정부 때 사라진 게 부활했을 뿐이라며 특혜 주장은 왜곡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최 씨가 사용한 2층 체력단련실에서 마사지 치료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련실에는 체력 담당 교관 2명이 상주하고 저주파 마사지기와 간이 침대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에도 경호처 직원에게 사저 가사 도우미를 시켜 갑질 논란을 불렀고 이후 경호처는 내용을 유출한 직원 색출에 나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논란이 보도된 이후부터 최 씨는 연무관 이용도 끊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LG전자가 먼지와 악취 발생으로 논란을 빚었던 의류 건조기를 무상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145만 대나 됩니다. LG전자는 여전히 제품 결함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건조기를 분해했더니 콘덴서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콘덴서는 내부의 고온 건조한 공기를 유지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바닥에선 악취도 납니다. LG전자는 3년 전부터 건조기에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결함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사실 광고 보고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고 보니까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의 표본조사 결과 5대 가운데 1대꼴로 콘덴서 앞부분에 먼지가 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조기 바닥에 남은 세척수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채 먼지와 섞여 곰팡이나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엔 관련 민원이 한 달 만에 38배 폭증하고 리콜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생기는 먼지가 필터를 이제 통하지 못하고 다른 틈새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먼지가 쌓일 경우에는 건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LG전자는 여전히 제품 결함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소비자원의 무상수리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판매된 145만 대에 대해 전량 부품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요금 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서울요금소 지붕에 올랐던 톨게이트 수납원들. 수납원들을 도로공사 파견 직원으로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전해지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도로공사는 정규 직원이 하던 수납일을 2000년대 들어 외주업체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부터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사이 계약은 파견 계약이라며 2년 파견이 만료되면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로공사는 외주 용역업체는 독자적 사업체라며 파견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 2심은 수납원들을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관리 감독 권한이 도로공사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들을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도로공사는 2년 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를 설립하고 전체 수납원 6,500명 가운데 5,10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1,400여 명은 직접 채용을 요구하며 계약 만료를 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선고로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수납원들도 파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주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이 날치기 통과를 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이 아주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유병수 기자가 안내하겠습니다. 민주당 홍용표 위원장이 표결을 예고하면서 여야가 설전을 시작했습니다. 간사간에 합의도 안 된 부분을 이제 숫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 표결로 처리하는 이런 그 저기 이 망나니 같은 짓을 8월 말까지는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11월 말까지 넘겨놔야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한국당 지도부까지 출동해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토론 종결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강행된 표결에서 19명 중 11명이 찬성했는데 바른미래당 김성식, 무소속 이용주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선거법의 핵심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난 4월 논란 끝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90일의 법사위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불만 표시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미 고위 당국자들의 불만 표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미국도 우리도 동맹이 국익보다 우선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말은 맞는 말입니다만 동맹이 흔들릴 경우 국익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파기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I was and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and I expressed that to my counterparts as I met with them in Tokyo and Seoul
and of course encourage them, urge them to work it out between them. 미국 고위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일본에도 불만을 드러냈지만 우리 정부가 해리 에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불만 표시 자제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또 불거진 불만 표시입니다. Look, we have common threats facing us, North Korea and China, and bigger threats, and we're stronger when we all work together. 함께 기자회견을 한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군사적 운용에 영향은 없지만 한일 양국 간 정보 공유 같이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고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오늘 예정돼 있던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한미의 불협화음이 커진다는 지적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볼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한 말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요즘 특히 경제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라 살림살이 걱정 잠시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513조 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단 예산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예산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게 다 국민 부담이어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빚을 또 많이 내야 된다고 하니까요. 송병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 규모는 513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9.3% 43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나면서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에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긴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내년 예산 지출이 43조 9천억 원 늘어난 반면 세수는 8분의 1 수준인 5조 9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무려 26조 4천억 원 늘어난 60조 2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내년에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올해 37.1%였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에 39.8%로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대로 가면 2023년엔 46.4%까지 올라간다고 전망했습니다. 향후에 관리되지 않으면 그 속도로 인해서 이후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늘려잡은 내년 예산이 44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무원 임금도 현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민간 부문의 정부 의존성이 더 심화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역시 복지 분야였습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81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20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액 43조 9천억 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보다 13만 개 늘어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8,400억 원이 증액됐고 구직급여 등 실업소득 유지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조 5천억 원 더 늘렸습니다. 올해 25만 원인 기초연금 예산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증액됐습니다. 정부의 의존이 탄성화되고 민간 활력이 저하돼요. 따라서 길게 보면 일자리 또는 성장이 역행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대폭 충원됩니다. 18,815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는데 의무경찰 대체 인력 1,466명, 파출소 순찰 512명, 특수교사 1,398명 등이 선발됩니다. 공무원 임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폭인 2.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병사 복지 금액도 증액돼 병장의 월급이 올해보다 14만 원 오른 54만 9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올해의 2배가 넘는 2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R&D와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등 혁신산업 분야에 48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도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홈 도루가 나와서 야구 팬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진기록이자 2초의 예술로 불리는 홈 도루의 비밀을 박상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두산이 3대2로 앞선 8회 2사 만루 상황. 3루 주자 오재원이 SK 투수 박민호의 투구 이후 기루하는 듯 하더니 잽싸게 홈으로 파고듭니다. 투수가 급히 공을 던져봤지만 홈 플레이트를 밟은 뒤였습니다. 의기양양한 오재원과 실의에 빠진 SK 벤치. 승부의 세계를 박는 홈 도루였습니다. 야구에서 도루는 3초의 미학으로 꼽힙니다. 투구 동작부터 포수 글러브에 공이 꽂히는 데 1.3초. 포수의 송구가 2루수에 닿는 데 1.7초. 그리고 태그까지 0.3초가 소요됩니다. 1루 주자는 대개 3.3초 안에 베이스를 밟아야 2루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 도루는 상황이 다릅니다. 포수의 송구가 필요 없어 3초 이내, 대개 2초대에 홈 플레이트를 찍어야 합니다. 오재원은 사이드암 투수의 투구 동작이 느리다는 점을 간파했고 포수에게 넘겨받은 공을 다시 던지는데 18초나 걸리는 느린 습관을 눈여겨봤습니다. 또 7m 가까이 리드폭을 가져가 주행거리를 20m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0.8초의 시간을 아껴 2초대의 홈플레이트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홈으로 파고드는 찰나의 예술. 승부를 결정짓는데 2초면 충분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사정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여관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이 가난한 부부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Siamo invitati a non essere come il locandiere di Betlemme che davanti alla giovane coppia diceva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주지 않는 기성사회의 특권을 베들레헴 여관 주인에 비유했습니다. Obbligandoli a emigrare o a mendicare occupazioni che non esistono o che non permettono loro di proiettarsi in un domani. 교황은 두 해 전 말한 행복 10계명에서도 젊은이들에게 고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빈 강의실 전등 끄기를 시키면서 맞춤형 일자리라고 했던 정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 젊은이들을 더욱 참담한 좌절에 빠뜨리는 것은 불공평한 기회 그리고 불공정한 경쟁입니다. 대학가에 조국 물러가라는 촛불의 함성이 번져가는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기성세대들의 위선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국 후보자를 가리켜 후한 무치하다고 했습니다.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얘기죠. 젊음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입니다. 제자이자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조국 후보자는 안색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고도 담담히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 전 당시 조윤선 장관을 가리켜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느냐며 낯을 말했던 일이 그래서 새삼 화제입니다. 청춘이라는 말에는 용기, 희망, 사랑, 이상 같은 단어가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들쑤시고 있는 감정은 좌절, 분노, 혐오 그리고 절망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거나 청춘의 고통은 약이라는 말은
위안이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 할 뿐입니다. 이제 그들의 상처 리스트에 조국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게 됐습니다. 8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그들은 왜 촛불을 들었는가 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퍼붓는 듯한 비에 많이 놀라셨죠?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잘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오늘 밤까지는 이렇게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새벽에 비구름이 다 물러나더라도 내일 오후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는 내일도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영남 해안 지역은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전에만 잠깐이겠고요. 기온은 무난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의 한낮 기온 27도, 광주와 부산은 28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만조시에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다음 주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 장마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